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야지, 신우야. 안녕하세요. 요즘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신우랑 집에 하루 종일 있어요. 아,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오늘 신우랑 쇼핑 나왔어요. 신우가 이제 9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책상 쇼핑 좀 나왔거든요. 신우 아이비리그 이번에 보내려고요. 신우 아이비리그 준비됐어? 아이비리그가 뭐야? 아니 여기가 그 책상 맛집으로 소문난 한샘 아니에요? 아, 오, 이 방 너무 예쁘다. 아니 이런 방에서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대로 구매하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나 이런 집에서 살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 자녀분들은 왔다 갔다 할 때 부딪히기 쉬워요. 그... 모든 제품이 다 이렇게 라운드로 안전하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네. 여기서 자라면 꿈을 막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우와, 이 방도 되게 좋다. 근데 여기가 엄청 넓다. 그냥 싱글이 아니라 슈퍼 싱글이야. 네. 계단도 다 수납인가 봐. 수납 명가거든요. 수납 명가래. 곳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간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오. 그리고 이렇게 수납이 자기 방에 되면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 아, 드레스룸이네 여기가. 이 서랍도 엄청 깊네. 세게 닫아도 소리 안 날 수 있게 닫히는 분위기 좋거든요. 좋다. 이런 게 언제 좋냐면 애가 잘 때 내가 꺼내고 그럴 때 맞아요. 진짜 좋아요. 여기 딱 이렇게 막아놨네. 아, 네. 이 안에가 책상이야 이렇게. 약간 독서실 같지 않아? 더 집중하기도 좋잖아. 이거는 바로 아이비리그지? 네. 그치? 그래서 잠은 여기서 자고. 여기다 이렇게 걸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도 너무 좋다. 여기서 공부하면은 잘 될 것 같다. 기운이 좋아.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약간 대학생 방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이제 쓸 수 있게 나오는 설계되어 있는 건데 사실 색감 자체가 다 밝은 톤이어서 네. 초등학교 친구들도 구매하고 중학교 친구들도 구매하고 하는 맞아.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자고 여기서 공부하고 되게 차분하다 방이. 재밌다. 어, 회장님이다. 회장님 방. 아, 어머 너무 편안한데요? 아, 이거 회장님 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앉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간다. 어, 술이나 한잔할까? 딱 이렇게 딱 열면은 한잔 할래요? 아, 못 움직이게 박아놨어. 못 움직이게 해놨네. 여기는 이제 회장님 옷 걸어놔야죠. 회장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결제가 뭐야? 여기도 보자, 지수 씨. 되게 봄 같다. 다리 버튼부터 허리 버튼까지. 어, 움직여. 비즈니스석이야. 어, 비행기인데요, 완전히?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여기 USB 충전할 수 있는 게 있어. 완전 비행기야, 그냥. 너무 필요하지, 여기 충전. 그 메모리 동작 기억이라 그래가지고 네. 보아하는 자세 여기 메모리 원투도 동작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너무 좋다. 우리 신우 잘한다. 자연스럽게 책상으로 가네. 이거 아이비리그로 가는 첫 걸음 아니야? 아이비리그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디뎠다. 신우 이거 읽어봐. 신우 이거 읽어봐. 시작! We are in a book. 아, 이 정도예요. 아이비리그 합격! 합격! 신우가 이번에 저희가 한샘 아이방 가구 모델이 됐거든요. 신우 이거 한 번만 해줘. 근데 제가 광고 촬영할 때 보니까 이 책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책상으로 바꾸려고 쇼핑 나온 거예요. 아, 신우 진짜 잘한다. 우리 신우 너무 잘한다. 이게 조이 S2 모델이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조이 S2 시리즈 중에 각도만 되는 라이트 매트리스 시리즈예요. 아~ 그래서 허리랑 목이랑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나오는 제품이고요. 네. 몸낮이도 조절을 가능하게 나옵니다. 아~ 이거 잡고 올려봐. 그렇지. 오, 잘하네.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좋다. 여기에 그 충전할 수 있는 그게 다 있어. 이게 촬영할 때 봤던 그 모델이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 모델이거든요. 아까 거는 각도만 되잖아요. 네. 이 밑에 바가 있는데 네? 각도도 당연히 가능하시고 네? 높낮이까지 앞쪽에 유압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신우 정도 되는 체격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애용하는 제품이고요. 성인이 앉아도 실제로 어? 사용하실 때 그렇네요. 낫지 않습니다. 어, 어른이 있어도 되겠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조명도 이렇게 있으시고 조도도 다양하게 바꾸실 우와. 수 있어요. 신우야 너 앉아봐봐. 이거 한번 맞춰볼게. 신우가 원하는 각도 방향 다 맞춰가지고 우와. 학습할 수 있게 나오는 우와, 거고요. 너무 좋다. 여기 의자 밑에 쪽에 발받침대까지 있거든요. 네? 자녀분들은 의자에 앉으면 필연적으로 다리가 바닥에 안 닿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동동 구르면서 산만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발받침대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발만 이렇게 올리시면 편안하게 앉으실 너무 수 좋다. 있고 두 개가 가해지면 딱 고정되는 의자도 있어요. 네. 이렇게 또 편하게 지지하면서 쓸 수 있게 나와요. 그렇네, 그렇네. 아,
아, 너무 뿌듯하다. 이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뿌듯하다. 아이비리그 가면은 저는 바로 강연 다닐 거예요. 아이비리그 보내는 법. 강사로 변신을 합니다. 이거 봐봐. 뭔데? 와, 너무 좋다. 침대다. 나 이거 살래. 이거 산다고? 침대? 아니야, 지금 책상 해야 된다고. 와. 너무, 와, 너무 영혼 없으신 거 아니야, 방금? 이런 것도 다 아이비리그 가정 중에 있거든요. 놀이교육. 네, 놀이교육, 맞아요. 몬테소리, 몬테소리. 우리 지금 건축가가 되려나 보다.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어, 신호 또 여기도 왔네. 아, 책상만 보면 이렇게 왔네. 책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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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어, 너무 좋다. 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 딱 해가지고, 신호 숙제했어? 숙제했어? 이렇게 하고 딱 하는, 이거 딱 느낌이 좀 나는데요? 그쵸? 너 의사 선생님 같아, 신우야. 어디 아파서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가세요. 이거 어때? 난 요것도 예쁘더라고. 덩치가 크지 않아서. 맞아요. 만약에 다른 공간에 수납 공간이 많다고 하시면 네. 미니멀하게 요런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 뒤에는 또 달라요? 아, 이건 높낮이만 되는. 여기 다 끝까지 올리신 거고 내리실 거면 이렇게 내리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제품은 4살, 5살 영유아 친구들이 아, 영유아. 이건 영유아 안 되겠다. 신우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실제로 네. 저한테 미리 보내주신 집 도면 사이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맞춤으로 해가지고 3D 렌더링 해서 아, 진짜요? 어떻게 들어갈지 배치. 오! 내가 우리 집 그 애기 방을 보내드렸거든. 여기 지금 신우 방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책상 배치는 들어왔을 때 뒤통수가 보이는 배치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통수 질이상 안 되나요? 저희도 어릴 때 기억해보면 뒤통수가 보이면 네. 화들짝 놀라요, 부모님이 들어갔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날 감시하는 듯한 느낌. 아, 오, 그거 팁이다, 진짜. 정확한 견적 금액이랑 그리고 지금 할인 들어가는 것도 정 어, 할인이 되나요, 지금? 아, 지금 할인 시즌입니다. 새학기여서 할인되나 보다. 맞습니다, 네. 나 침대 할인! 나 침대 할인. 그만해. 책상 구매하실 때 서랍장 구매하면 패키지 할인 들어가시고 우와! 그리고 책상 구매하시고 의자 구매하시면 의자도 같이 할인 되시는 거니까 좋다. 세트로 하면 더 할인이 되나 보다. 들어가셨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와. 집이 형성이 되시는 거예요. 덩치가 작아지니까 어, 좀 미니멀한 느낌? 다른 공간에 수납이 많으시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네. 저라면 지금 요 방에서 뭔가 신우의 책들 이것저것 짐들 정리하실 거라고 하면 저는 높낮이가 요렇게 위쪽까지 있는 걸로, 있는 걸로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어.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비중을 보면 수납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아, 그렇겠네. 저는 이게 지금은 예쁠지 몰라도 네?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면 이걸로 해야 된다? 어. 맞습니다. 아. 네. 더 믿고 요걸로 진행하세요. 아. 너 확실히 해주신다. 네. 아, 그냥 고민을 하나도 안 하게 해주시네. 네, 고민하지 마세요. 잘하는 거 해야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포인트 컬러 같은 거 좀 한번. 어, 그럴까요? 네. 포인트 컬러 고를까? 이건 신우 보고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우한테요? 네. 그럴까요? 신우야, 너가 골라야 할 것이 생겼어. 신우가 컬러 골라줘. 어, 나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로 할까요? 아니야, 이거, 이거. 약간 둘만의 시간 좀 가져도 될까? 무슨 색으로 할까? 이 색. 이 화이트가 좋아? 이 색.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신우가 그린 거야? 신우가 그렸어요? 대박. 어,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나 이거 어른이 그린 줄 알았어. 신우야, 너무 잘 그렸다. 다른 것도 그려줘. 엄마도 한번 그려줘봐. 예쁘게 그려줘야 돼. 잘 그려야 돼, 신우야. 됐어. 우와, 신우가 나 그린 거야. 오, 잘 그렸지? 오, 되게 느낌 있게 그렸다, 진짜. 어, 우리 신우 미대 쪽 가려고 그러나? 여기다 사인 좀 해줘, 신우야. 이게 뭐야? 이게 신우인지 모르겠잖아. 신우 책상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5단이 신우 방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신우가 아이비리그로 첫 걸음을 뗐네요. 저 지금 아이비리그 가면은 제가 바로 찾아올게요. 정용환님. 아니, 직접 와서 이렇게 렌더링으로 해가지고 가구가 놓였을 때 모습도 볼 수 있고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게 되게 좋네요. 온라인 걸 좀 참고를 하시고 매장 와서 직접 만져보시고 아, 하는 걸 훨씬 추천드려요. 그렇네.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아이랑. 아, 오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야, 이리 와! 신우야!
고맙습니다. 집에서 기다릴게요. 이모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들어온다. 들어오고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상이 생기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책상에서 무얼 할 건가요? 놀 거예요. 공부. 아니야. 공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책상이 새로 생겼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책상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있어요. 여기는 책 읽고 놀고 그림 그리고 이러는 데고요. 여기에 이거 그건 뭐죠? 우와! 우와! 옮길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누르면. 네. 세우고. 우와! 우와! 그리고. 네. 여기 파워를 누르면. 네. 켜지고요. 풀을 누르면 이렇게 차가움.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 월만 이거예요. 서랍 속에는 무얼 넣어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CD를 넣어놨고요. 두 번째 칸은요? 여기는 그림을 다 그린 거를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노는 장난감이에요. 네, 책상에선 좀 놀지 말아주실래요? 아니에요, 놀 거예요. 여기 위에를 이렇게 열면 우와 얘를 넣자. 아,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엄마 왜 아 이거 했는지 알겠어. 왜? 아, 가지 마 이러려고 했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신우의 책상 소개 끝! 신우의 책상에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해서. 약속하세요. 약속! 뽀뽀! 10번! 10번! 시작! 이준아! 형아가 할 말 있대. 내가 적어줄게. 이 책상. 우와! 더러워서 안 갔는데. 맘, can you buy this? 오, 너무 귀엽다, 신우야. 대답은? I can't.